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인간관계, 10계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10가지 계명은 여러분이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라. 인간관계의 기본은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가치와 생각을 존중하면 신뢰와 우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경청하라. 듣는 것은 소통의 절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소통하라. 진실된 대화는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잊지 마세요. 감사 표현하기. 작은 감사의 표현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세요. 이해심 가지기.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갈등을 피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속 지키기.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든 크든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비난하지 말라. 비난은 관계를 해치는 독입니다. 대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갈등 해결.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도움을 주라.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도움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 태도 유지.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인간관계 10계명은 삶 속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계명들을 실천해보면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